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계속해서 모델링한 총을 언랩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오브젝트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조금 위치 약간 보이긴 하는데 조금 당겨서 안 보이게끔 해주시고, 자, 요거를 Alt Q를 눌러가지고 요런 식으로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 겹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의 면들을 지워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W, Alt Q 미안해요. Alt Q를 눌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Alt Q 4번으로 지우고, 자 언아이돌 마우스 오른쪽키 누르면 언아이돌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자 선택하고 지우고, 마우스 오른쪽 키 언아이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UV를 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얘만 보이게끔 Alt Q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U를 눌러서 언랩 UVW, 맵심은 끄시고, 자 우선은 재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필에 요 친구를 눌러가지고, 자 재단을 하겠습니다. 요즘 버그가 조금 생겨가지고 사실 옛날처럼 이렇게 하면 바로 되면 제일 좋기는 한데, 바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안한 거보다는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안쪽도 마찬가지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여기도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각각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선택을 하고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래너 요 친구를 키고, 그러면 그 면의 방향이 바뀔 건데, 요거를 Y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펴지는 걸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피고 나면 끄시고 반드시 위치 옮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시고 플래너로 피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다시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끄고 꺼야 돼요. 선택하고 누르고 플래너 Y쪽이 아니겠죠? 요거는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끄시고 선택하고 플래너 X 방향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애도 끄고 다시 하나 선택하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플래너 이번엔 Y쪽이겠죠? Y쪽으로 피고, 마찬가지 끄고 하나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플래너,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시고, 안쪽에도 마찬가지 끄고 선택하고 플래너 X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시면 언랩이 앞에 부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언랩이 끝났으니까 여기 안에 배치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좀 옮겨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도 물론 마찬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먼저 재단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맵심은 반드시 항상 끄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요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끝쪽에 위쪽과 아래쪽에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우선은 여기 플래너로 Y쪽으로 뭐안 이뻐도 괜찮으니까 하고 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펴지죠. 끄고 움직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플래너 그다음에 클릭해서 요것도 다 됐으면 끄시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선택하고 플래너 아까 제가 했던 방식 이거예요. 아까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플래너 Y쪽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하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바꾼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UVW 랩심은 끄시고 위쪽과 아래쪽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선택 그 다음에 플래너 Y 그 다음에 리셋필 자 그러면 요거 끄고 반대쪽도 선택하고 플래너 Y 여기 리셋필 눌러서 요런 식으로 끝나면 반드시 끄고 위치 조금 옮겨주시고 자 언아이돌 마우스 오른쪽에 언아이돌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U를 눌러서 언댐 UVW 위쪽과 아래쪽 선택하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플래너 Y 여기 리셋필 됐으면 끄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자 플래너 그 다음에 리셋필 끄고 다시 선택하고 자 리셋필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따로 뭐 손대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도 빼버리고 언아이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이 났고요. 자그 다음에 요 친구 요것도 이제 UV 언랩 그 다음에 자르는 거 맵신 끄시고 앞에 부분만 요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끄시고 3번으로 면을 하나 선택 요거는 그냥 바로 피시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원래 이제 제가 했던 건 그냥 요렇게 선택하고 요걸 눌러가지고 원래는 폈었는데 이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방법이 이제 프로젝트에 있는 플래너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도 아니면 Z, X 방향으로 폈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 리셋필을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혹시나 텍스처 체커를 눌러가지고 뭐 이상하게 들어간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중간에 그래도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왜곡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간혹 이런 식으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플래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형태가 조금 찌그러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우선은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좋아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안 좋아진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딜렉스 부분을 눌러서
조금 해주시는데, 그래도 만약에 잘안 된다 하시면, 그냥 우선은 내가 인위적으로 조금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UV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잡아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으로 바꿔가지고 위치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아무래도 여긴가 보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요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건 그냥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안 이쁘게 되네요. 그러면 이건 그냥 자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잘라서 요렇게 잘랐습니다. 잘라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시간 너무 뺏을 것 같아서 위쪽하고 아래쪽 여기 부분을 자르고 아까 말했던 플래너로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대로 펴졌으니까 위쪽하고 여기,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펴졌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선은 2번으로 뭐 전부 다 붙이는 건좀 오바스러울 수도 있어서 우선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서 붙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전부 다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우선은 제가 느낄 땐 그래도 한 3개 정도 붙였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개 정도 붙이고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붙이지는 말고 한 3개 정도까지만 요렇게 선택하고 붙이는 걸로 요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눌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끝났으니까 위치를 조금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위에 면을 안 지웠네요. 그러면 면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언남 UVW. 우선은 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우선은 플래너로 Y, X쪽, 이런 식으로 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U를 누르시고, 위쪽과 아래쪽 부분 또 잘라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플래너 Y쪽으로 피고 끄고 다시 선택 아까 했던 방식대로 플래너 여기도 끄고 선택하고 피고 여기도 이건 그냥 바로바로 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 잠가지 언랩 들어가고 맵싱 끄시고 여기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플래너 Y쪽 리셋 마찬가지 끄고 선택 플래너 리셋 그 다음에 또 끄고 요거는 단일이니까 그냥 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옮겨주시고 하나의 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디 몸통도 마찬가지 U를 눌러서 끄고 여기 보이는 테두리 따라서 잘라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고 플래너 Y 마찬가지 끄고 선택하고 플래너 Y 요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일 객체이기 때문에 굳이 언랩은 피지 말고 요것도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쭉 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 위치를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여기면은 지우겠습니다. 언랩 들어가시고 요런 것들은 사실 언랩을 피지 말고 바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플래너 Y쪽, X쪽 다시 요런 식으로 피시면 되겠습니다. 아, 붙어있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방아쇠 부분 쪽 가서 요것도 U를 눌러주시고 언랩 UVW 맵싱 끄고 앞에 부분 밑에 부분 선택하고 피고 자 이런 식으로 안 펴지면 아까 했던 것처럼 플래너 자, 뭐 Y쪽 리셋 반대쪽도 마찬가지 끄고 선택하고 누르고 플래너 리셋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랩 UVW 요것도 요렇게 재단하시고요. 밑에 부분만 여기랑 여기만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 선택하고 똑같이 웬만하면 그냥 플래너로 하시는 게 계속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 그 다음에 끄고 반대쪽 넘어가서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UV 펼치는 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펼치고 나면 이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배치는 어떻게 하냐면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뤄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